구독자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젤라입니다. 특이한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볼까요? 이 은행나무에 기도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서 유명한데요. 은행나무 수령은 약 900년 되었고요. 태안흥두사 창건은 정확하지 않고 가라한 배치 등을 보면 고려시대로 추정한대요. 흥주사 전설은 먼 길을 떠나던 노수님이 백화산 산기슭에 잠시 쉬는데 산신령이 나타나 노수님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리키며 부처님이 상주할 자리를 알려주며 꽂으라고 해서 놀라 잠에서 깼대요. 기하게 생각한 노수님은 가리킨 자리에 지팡이를 꽂고 불철주야 기도를 했는데 은행나무에서 싹이 났대요. 노수님은 보통 일이 아닌 걸 알고 더 기도했는데 또 산신령이 나타나 이 나무에 기도하면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은 자식도 없고 복의 영화를 누리며 부처님을 모실 거다라고 말하며 사라졌대요. 부처님의 손길이 자손 만대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수님은 이름을 흥주사라고 지었대요. 흥주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이 보이죠? 흥주사는 규모는 작지만 예쁜 사찰입니다. 노랗게 익은 은행 열매도 땅에 떨어졌고요. 만세루는 흥주사의 증문 역할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무기 저장소였대요. 삼성각에서 보는 경치가 예쁘고 아담해요. 이 3층 석탑은 훼손된 부분을 복원했는데 고려시대로 추정한대요. 예쁜 꽃과 담댕이 덩굴도 한 폭의 그림이죠. 흥주사는 태안 백화산 트레킹 코스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맹문동은 5월에서 8월에 꽃이 피면 예쁘대요. 꽃은 관상용,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하고요. 900년 된 은행나무 옆에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저는 오늘 구독자님, 시청자님들과 특이한 은행나무가 있는 태안 흥주사를 구경했는데요.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